독자가 다 글을 읽고 났지만 작가와 친해진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럼 저는 그건 에세이로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맥락을 써주세요. 그러면 독자가 함께 그때 그 순간으로 같이 갑니다.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드리는데요. 저는 첨삭을 맡게 된 정지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춘인문학을 시작으로 뭐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그리고 최근에 뭐 그럼에도 육아 등 여러 권의 책을 써오고 있는 작가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글쓰기 강의나 글쓰기 수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글을 첨삭해드리는 이런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원고는 고향이 거제인 20살 거제소년님이 보내주신 산문입니다. 책 한 권을 낼 수 있는 좋은 글은 어떻게 쓰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글쓰기를 공부하면서 큰 재미를 느껴서 이렇게 써드림 첨삭소에 글을 보내봅니다.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좋은 글과 안 좋은 글을 구별하는 법을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원고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과 좋지 않은 글을 구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좋은 글과 좋지 않은 글의 기준은 뭐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한 편의 이 에세이, 한 편의 산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글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정합적으로 글이 구축되어 있는가. 마치 이제 하나의 건축물처럼 우리가 이 건축물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잖아요, 부실공사처럼. 그래서 이 글이 과연 기승전결 잘 짜여져 있는가, 정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좋은 글의 첫 번째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제소년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 앞부분에서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글을 썼고, 중간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글을 썼고, 마지막에는 글을 쓰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글을 써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의 주제가 과연 정합적으로 잘 짜여서 한 편의 어떤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모든 글을 볼 때는 가장 첫 단락,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과연 이 첫 부분이 독자들에게 어떤 관심을 끌 정도의 어떤 그런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가, 첫 문장을 읽고 났을 때 두 번째 문장을 읽고 싶은가, 첫 단락을 읽고 났을 때 두 번째 단락을 읽고 싶은가, 이 관점은 항상 우리가 모든 글을 쓸 때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첫 문장을 보면 각자마다 가족들에게도 드러내기 힘든 날 것의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누구에게나 이렇게 표현해 보죠. 누구에게나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공감을 유도하면서 시작한 첫 문장이죠. 누구에게나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 독자들이 맞아, 나도 그렇지 하고 이제 다음 문장을 읽을 수 있고, 다음 문장을 바로 나의 이야기로 넘어가셨어요. 발가벗은 모습들을 직접 바라볼 때 부정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다. 첫 문장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고, 두 번째 문장은 나의 이야기니까 주어를 나로 써주면 좋겠죠. 뭐 나의 발가벗은 모습들을 직접 바라볼 때 부정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이 나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저는 에세이를 한 편 읽고 났을 때 독자가 느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감정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독자는 작가와 친해졌다고 느끼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순간이에요. 글 한 편 다 읽고 났는데 내가 이 작가가 자기 이야기를 잘 해주지도 않았고, 뭔가 감추고 구체적이지 않고, 뭔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서 독자가 다 글을 읽고 났지만 작가와 친해진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럼 저는 그건 에세이로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나의 이야기를 해주고 마치 고백하듯이 이거 너한테만 들려준 이야기야 라는 느낌을 독자에게 준다면, 독자가 이 글을 다 읽고 났을 때 아, 나 작가랑 친해졌다, 이 작가를 좀 알겠다, 이 작가와 친밀감을 느낀다 라는 느낌을 주면 상당히 전 그 글이 성공했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그런 친밀감을 주느냐?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나의 이야기를 고백해주면 돼요. 독자들이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궁금해할까? 독자들은 그걸 제일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인생이란 어떻고, 인간이란 어떻고, 인간이란 뭐 자기 방어를 하고, 이런 훈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독자가 에세이를 읽는 이유는 이 작가와 친해지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난 언제나 가면을 쓴다. 누가 날 보지 않더라도 내가 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첫 번째로 보는 사람이 나이다. 이런 것도 바보 같은 짓이 어떤 짓인지를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더 좋은 거죠. 전 이제 항상 글쓰기의 리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추상적으로 쓴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이런 어떤 흐름이 글쓰기의 흐름이라고 되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주변은 날 신경도 안 쓰지만 계속해서 나는 나를 보고 있기에 걷는 것조차 어색해져서 발을 헛딛는다.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에피소드여서 되게 재밌긴 하죠. 근데 이것도 더 구체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그런 건 아닐 텐데 뭐 한 번 이런 적이 있었다. 이상하게 계속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나를 인식하는
못하는 것 같아서 걸음도 어색해진 적이 있을 정도로 나는 좀 나를 의식하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좀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당시의 맥락을 써주시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글쓰기 수업이나 모임에서도 더 구체적인 맥락을 써주세요. 그러면 독자가 함께 그때 그 순간으로 같이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 두 단락이 이제 이어졌는데 처음 두 단락은 뭔가 이제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쓴 두 단락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나는 이제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나의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이렇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쓰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독자가 읽을 때 되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 나를 화장하는데 속으로는 철저히 남들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쯤에서 앞에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주는 그런 문장들을 더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곤 한다. 그런데 남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나 자신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곤 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문제 제기를 했으면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글을 쓰기로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남들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해법은 제가 사실 이제 이 글에서 좀 바로 납득은 안 되는 그런 해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법은 내가 나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내가 남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나의 관점이나 시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실 이제 그게 저는 이 글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에서 갑자기 나를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 바로 와닿진 않는 거죠. 약간 이제 논리에 약간 비약이 있는 거죠. 남들을 바라볼 때도 나는 자꾸 단점을 위주로 바라보는데 남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 좀 좋은 점에 주목해야겠다. 오늘부터 남들의 좀 좋은 점에 대해서 글을 써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글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이런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텔링이 많은 에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세이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어떤 에세이는 굉장히 소설 같은 에세이가 있습니다. 소설 같은 에세이는 그 속에 텔링이랄 게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작가의 생각이랄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야기에 대한 묘사만 있어요. 근데 그와 제일 반대편에 있는 에세이는 텔링, 말하기만 가득한 에세이인데 생각만 쓴 거예요. 이렇게 쇼잉만 가득한 에세이를 쓸 것인가, 텔링만 가득한 에세이를 쓸 것인가, 뭐 전 다 좋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에세이를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조화롭게 엮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텔링이 가득해요. 생각이 가득한 에세이인 거죠. 근데 이 생각만 가득한 에세이보다는 약간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많이 갖고 와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신입생이 되었는데 뭐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좀 나는 나도 모르게 좀 단점 위주로 보게 되더라. 근데 뭐 게으르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좀 관점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성실한 부분도 되게 많았더라. 구체적인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쓰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쇼잉과 텔링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좀 써보고자 노력하신다면 저는 더 좋은 글을 쓰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뭐 약간 편견일 수는 있지만 20대 때는 좀 사람이 관념적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되게 그랬었거든요. 제가 20대 때 굉장히 관념적이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았고 저 같은 이제 INFJ는 뭐 하루 종일 있는 생각들을 다 쓰면 거의 체감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저 같은 N 스타일들은. 근데 생각이 많은 글들은 되게 어려워요, 쓰기가. 왜냐면 더 논리적이어야 되고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앞과 뒤가 모순된다? 그러면 글의 결론이 되게 어색해지고 오히려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에피소드 속에서 구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생각 한 방울, 뭐 생각 두 방울, 생각 세 방울 넣는 이런 식으로 글쓰기 연습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글을 많이 쓰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청춘을 지나보내면서 글을 써보시고 시도해보시고 본인의 생각을 또 풀어내보시고 정리해보시는 것이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이런 시도를 굉장히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이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첨삭 받고 싶다, 글쓰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가님께서 나와주실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